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. 오늘 제가 순경 언니를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. 언니랑 주전부리를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야, 한국에 정말 맛있는 게 너무 많다야. 나 이래가지고 살 뺄 수 있냐? 라고 하시는데 언니가 예전에는 저보다 더 날씬했다는 사실이에요. 아, 아닙니다. 내가 지금 날씬한 건 아닌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? 이러면 안 됩니다. 언니 날씬했을 때 몇 킬로까지 나가셨어요? 제가 탈북했을 당시 그때가 좀 60kg 좀 지나서 탈북을 했거든요. 그럼 그때 지금 키 몇이죠? 지금 키가 159요. 159? 응. 잠시만요. 언니 일어나봐. 여기 159라는 얘기에 아 어머. 159. 난 내 키만 죄송합니다. 난 내 키만 한 줄 알았어. 159. 아. 응. 159. 근데 159는 더 돼 보여요. 그런가? 더 돼 보입니다. 절대로 159가 아니에요. 왜냐면 저하고 키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. 159는 160. 아, 제가 65거든요. 165. 아. 예. 한국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더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. 네. 진짜 뭐 살을 뺄 수가 없죠. 한국에 와가지고 혹시 처음 접한 음식이 있습니까? 한국에 와서 처음 접했던 음식이 진짜 북한에서는 뭐 먹어봤어요? 치킨. 네네. 치킨. 치킨을 처음 먹어봤다고요? 네. 근데 그 치킨이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대부분 닭을 국물을 내서 이제 뭐 국처럼 이렇게 밥에 말아서 먹고 이러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여기 왔는데 이제 치킨을 딱 그 가루에 묻혀가지고 튀겨가지고 양념을 딱 부어서 새콤달콤하게 먹는 거 그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. 양념 치킨. 지금도 먹고 싶잖아요, 혹시? 먹고 싶어요. 언니가 치킨을 좋아했구나. 요래가지고 살 빼가시오, 동무? 못 뺍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치킨집을 폭발시키고 싶다고. 와, 그건 농담이고요. 예, 네, 그럴 정도로. 언니가 치킨 가게를 열게 되면. 망하죠. 아, 망해요? 네, 그냥 팔 게 없죠. 아, 팔 게 없고 제가 다 먹죠. 이야, 아닐 거예요, 그래도. 그래서 지금은. 근데 한 번 먹을 때 어마큼을 먹었어요 그때? 한 번 먹을 때 진짜 저 혼자서 한 마리는 먹었습니다. 한 마리요? 네네네. 네, 그건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죠. 저도 한 마리 먹는데 무슨. 아 그런 겁니까? 그럼요. 전 두 마리도 뜯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. 아이 뭔 소리야. 진짜예요. 닭을 안 먹어 안 먹어 했는데요. 이 남조선의 닭은 참 희한하더라고요. 그 바삭바삭한 식감과 그 맛있는 그 냄새, 맛, 그 식감 또 이제 이 치아에서 씹혀지는 거. 그거에다가 바삭바삭. 네 바삭바삭 그리고 겉에 걸 다 뜯어 먹어요 저는 일단은 맞아요 네. 고기 바삭바삭한 거 먼저 먹고 그렇죠 후라이 치킨은 딱 그렇게 먹어요 아, 정말 그 맛있다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닭을 있잖아요 부위별로 만드는 나라를 처음 봤어요 일단은 닭 머리부터 이제 해버리고 근데 중국은 닭머리를 또 먹더라고요 먹죠 예. 네. 그래서 닭발도 뭐, 먹고 닭발, 닭똥집 예, 닭, 뭐, 이제, 간, 아니, 뭐, 벼룩이 간 도린대는 소리 들어서. 내가 닭가를 도려가지고, 이걸 처음 들었어요, 제가. 어땠어요? 닭똥집 어땠어요? 그 닭똥집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죠? 예, 튀긴 거는 진짜. 정말. 예. 이따 먹읍시다, 까짓 거. 예, 걱정 마세요. 조금 맥주에다가. 이따. 예, 맥주에다가 한잔 해야지. 이건 진짜. 그리고 닭 말고 또 맛있었던 게 있나요? 처음 먹는 거? 처음 본 거는 이제 떡볶이. 떡볶이. 네. 근데 사실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네.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또 설날에도 떡국을 먹긴 하지만 네네. 저희 북한에서는 떡국을 안 먹었잖아요. 어, 안 먹어요? 네. 뭐. 그러니까 떡을 그냥 성편이나 절편을 빚어서 먹긴 했지만 떡국은 안 먹었어요. 어머. 네. 저희랑 좀 살짝 다르네요. 네. 그래서 만둣국은 해서 먹었는데 이게 설날에 뭐 떡국을 안에 먹고 그리고 떡국이라는 것도 여기 와서 이제 처음 네, 알았어요. 아, 그랬구나. 네. 그러니까 남포도 그렇군요. 네네네. 아, 그럼 떡국이라는 거 자체를 안 해 먹었나요? 혹시? 네네네. 아. 그런 걸 몰랐어요. 여기 와서 알았어요. 아. 네, 그래서 저는 떡국을 안 먹어봤고, 또 떡볶이라는 것도 또. 아. 네. 사실 뭐, 북한에서는 성편하고 절편 외에는 뭐, 심떡이 있긴 하죠. 네네네. 네, 그렇게 해서 한 떡을 세 가지 종류밖에 알지 못하거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떡 가지고 또 뭐, 많이.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 떡이 지금 남포에는 몇 가지라고요? 무슨 무슨 떡 있다고요? 이제 뭐 절편. 절편. 어, 성편. 송편. 아, 그러니까 대부분 해 먹는 거. 그러니까 심떡. 심떡. 어, 어. 그거 막... 시루떡은 안 해 먹어요. 시루떡. 아,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 설기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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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예. 그거까지. 찰떡은요? 콩가루 이렇게 무리는 거. 좀 힘들잖아요, 그거는. 아, 그래요? 네, 내리쳐야 되니까. 아, 네. 저희는 사실 떡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. 아. 개성은요. 한 그래도 이제 못해도 일반 집들에서 일반 집이 아니고 뭐
일반 집이라고 봐야 되죠. 뭐 저희도 뭐 평범했으니까요. 이제 뭐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설날이라던가 열 가지 정도는 하죠. 예, 찰떡을 하고 팥단주라고 또 하고 팥단주에도 그냥 찰떡 팥단주, 수수 팥단주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절편으로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앙꼬라고 해가지고 그 요만한 그 찰떡 그 인절미 같은 거 거기다가 뭐 네, 팥이 넣고 그, 네 팥 넣고 하는 것도 있고 깨떡이 있고 근데 너무 많이 했다 네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요 송편이 있고 송편에도 콩떡 팥떡 그 다음에 이제 물계피라고 해요 또 예, 네, 물계피 물계피 이제 떡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따로따로 해요 아, 그것도 다르네요. 그러니까 뭐 이긴 하겠죠. 근데 뭐 저희 집은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. 예. 대부분 송편을 잘 먹으니까. 송편. 예, 네, 송편. 우리 엄마도 송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네. 또 갑자기 먹고 싶네. 오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먹읍시다, 먹읍시다. 한국에서는 뭐 마음만 먹으면 먹잖아요. 그렇죠. 뭐 집에 앉아 있어도 바로 오잖아요. 이 북한에서는 먹고 싶어도 마음 먹어도 못 먹는데. 야, 맞아. 정말 이게 가능하다니 정말 너무 놀랍지 않아요? 맞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음식들 중에 저걸 보고 놀랐어요. 김떡순 해가지고. 김떡순. 뭐 이름인 줄. 네, 이름인 줄 알았어요. 한국엔 요즘에도 옛날 이름을 많이 쓰는구나 이랬는데 정말 놀랐습니다. 김떡순 해가지고 어떠세요? 김밥, 떡볶이, 순대. 김밥은 많이 드셨어요, 혹시? 김밥은 이제 서풍 갈 때? 그렇죠. 네, 서풍 갈 때만 먹는 거였어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특유의 음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뭐 그냥 자유자재로 먹고. 저는 한국에 와서 또 놀랐던 게 순대에 당면을 걷어놓는 걸 보고 아주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. 당면만 들어가 있는 순대를 보고. 맛이 없죠. 예, 맛이 없다기보다 너무 그게 받아들이기 아직까지도 받아들이기 예. 힘든 네, 그런 음식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언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음식 뭐가 있어요? 너무 많아서 하도. 예,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뭐. 이제는 뭐 모르겠다. 그럼 간식들 중에 혹시 있어요? 간식. 간식은 제가 빵을 제일 좋아해가지고. 빵. 예. 진짜 빵은 사랑이죠. 언니? 그래서 살을 못 뺍니다. 아, 근데 빵은 진짜 그 북한에서는 우리 계란빵을 많이 먹었잖아요. 예, 근데 여기 오니까 빵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또 거기다 막 소세지 넣고 막 이러지 않으면 막 샌드위치도 막 진짜 난 샌드위치 처음 먹어봤어. 샌드위치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빵 종류가 너무 많아서 진짜 빵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 빵만 언니네 집 방문하면 제가 빵 한 박스 가져가면 돼요? 그럼 오케이죠. 이야 빵을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구나 진짜 좋아합니다 빵 어머어머 웬일이야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빵은 먹는 아 네. 세상에 저는 사실 밥순이거든요 저는 한 끼에 밥을 거의 세 공기 네 공기를 먹어야 돼요 예, 네, 진짜 거기에 찌개에다가 푹 말아가지고 제가 원래 시골 아저씨 맛이라 저는 진짜 그냥 찌개 하나만 뚝딱 해서 밥 먹고 그냥 고추장 없을 때는요 고추장에다가 마늘 송송송 다져놓고 파마늘 다져놓고 거기다 식초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막 비벼서 그냥 먹죠. 아 그리고 풋고추 있잖아요. 그 청양고추 해서 같이. 아 먹고 싶죠 갑자기. 아 진짜 좀 진짜 먹고 싶어요. 네, 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밥순이다 보니까요. 빵이나 이런 거를 정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요. 아 네. 저는 사 먹습니다. 사 먹. 아, 네, 그러니까 일부러. 그래서 뭐 많이 사면은 많이 먹을 것 같아서. 하루에 하나씩만? 하루에 하나씩만? 아, 아, 네. 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만 먹는 걸로. 그러니까 없어야 안 먹어요? 네. 아하. 저는 있으면은 밤에도 먹습니다. 아. 근데 밤에 안 먹는다는 게 거짓말인데요. 저는 사실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공부해야 되고 이제 뭐 들여다봐야 되고 애들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무조건 라면을 먹거든요, 저는. 아, 네. 라면도 좋죠. 예, 네. 라면도 뭐 너구리야. 아니 뭐 신라면 라면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, 저는 요즘에 무슨 김치 두부 라면인가 그거 요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라면이 제일 좋아요? 일단은 옛날에는 좀 매콤한 맛 뭐 신라면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거 보니까 김치 두부 라면이라고 예 네,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, 그래서 그걸 좀 먹긴 한데 그래도 빵이죠 빵이야 빵 순경? 어, 빵 순경. 얼굴이 동그라지 않습니까? 아니 나는 언니 난 무슨 라면 좋아할 것 같아? 모르겠어.
저는요, 순경 씨와 함께 라면을 제일 좋아합니다. 아, 야, 이런 또 개구를. 야, 제가 진짜 언니랑 같이 지내니까 너무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 있잖아요. 감사합니다. 언니가 또 이제 편하게 해주시고 하니까, 아, 빵을 언니가, 순경 언니의 빵사랑. 아, 이걸 또 어떻게 제가 꼭 가슴에 새겨놓고요. 정말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많은 이런 먹거리 때문에 살을 못 빼는. 언니 사실 북한에서 저의 마음을. 북한에서 같으면 언니 표준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니까 여보다 조금 살짝 약했을 때. 네. 아니, 그러니까 탈북할 때 그 몸무게로서는 뭐 만매느리감이죠. 아, 사실 지금이 만매느리 아니에요? 아니 지금 뭐 너무 쪄가지고 뭐 너무 쪄가지고 조금 빼야 됩니다. 그냥 뺄 수 있어요. 뭐 60몇 킬로 뭐 빼는 거 금방이죠. 뭐 솔직히. 근데 저도요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? 모르지. 콩나물. 아 머리만 크다고? 그렇죠. 몸이 약하고.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 별 이렇게 되면 진짜 아 제 살 풍채가 좋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얼굴이 크면은. 사진 말해서 이렇게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이 크면은 되게 이제 좀 뚱뚱해 보이긴 그렇죠. 해요. 그렇죠. 근데... 아, 저는 말고. 아니야. 아 저는 뭐 너무 뚱뚱하니까. 그래도 아~ 좀 많이 뺀 거예요. 어떻게 하지? 자 순경 언니의 치킨 사랑, 빵 사랑, 라면 사랑. 야 이렇게 들어봤는데 정말 한국에 먹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을 못 뺄 것 같습니다. 우리 먹는 거 많이 이제는 개발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이쯤에서 스톱하고. 그렇죠. 근데 뭐 요즘에 또 뭐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또 이제 예, 뭐 피자 종류도 또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피자도 처음 먹어본다 진짜. 야 피자. 근데 사실 북한에서 피자는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. 저는 못 먹어봤습니다. 네 있는 건 아는데 언제 그걸 가서 달러 돈을 들고 가야나 먹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이 너무도 먹거리가 많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. 이걸 다 먹어보고 죽겠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루빨리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해가지고 정말 북한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엄마도 남조선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고르는 날이 날래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모두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응원을 하면서 항상 다 같이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저희들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치킨 먹읍시다. 감사합니다.